예, 반갑습니다. 예, 협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리뷰를 할 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이게 그 힐맨에서 나온 안단테라는 텐트예요. 힐맨에서 나오는 거. 예, 뭐, 힐레베르가 아니고 힐맨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갖고, 제가 좀 좋아하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게 제가 19만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요즘 한 21만원? 20만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무게가 2.06kg, 2kg 60g, 팩을 제외한 스킨하고 꿀대 정도의 그 합친 게 무게고요. 2kg 60g이 크기는 수납했을 때 크기는 40cm, 네, 40cm 그리고 옆에 폭이 15cm, 40cm, 15cm 좀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백피팅 하시는 분들은 그 잘 안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갖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니기. 자, 요게 그라운드 시트인데요. 요거는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별매 아니에요. 저는 오늘 텐트를 여기다 한번 쳐보려고요. 물가에다가 쳐보겠습니다. 요거 그라운드 시트구요. 그라운드 시트가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가로폭이 210, 가로폭이 210, 세로폭이 한 1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0이니까 두 명이 누워서 자기에 딱 적당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스킨을, 텐트 스킨을 잘 접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막 꾸겨넣습니다. 뭐 꾸겨넣어도 그만 갖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자, 이건 폴대입니다. 이 텐트는요, 폴대이나 일체형이에요. 폴대 하나입니다. 여자분들도, 제가 이거 왜 리뷰 왜 하려고 그러냐면, 여자분들도 텐트 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힘 안 들이고 10분 안에 칠 수 있는 그런 텐트라서 제가 소개시트를 갖고 온 거예요. 자, 폴대 하나고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뭐야, 그라운드 시트에다가 텐트 스킨 해갖고 폴대를 건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폴대를 먼저 그라운드 시트에다가 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네, 폴대 거답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다 끼기만 하면 돼요. 구멍이 있죠? 네. 끼고 여기가 모양이 안 나오죠. 다시요.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예, 구멍 좀 찍어주세요. 예, 구멍 끼고 자, 여기도 구멍 있죠? 가방에다가 구멍에 끼기만 하면은 거의 50% 이상 끝난 겁니다. 50% 이상. 여기도 끼고 그죠? 어우, 좋아요. 우리 카메라. 여기 그라운드 시트를 안 밟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밟고 있습니다. 장비를 아끼는 편이 아니죠, 제가. 자,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텐트 가운데 센터 텐션 잡아주는 볼테니까. 자,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스킨 안에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외부 플라이고요. 안에는 이너 같이 체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이너를 빼고 쓰셔서 쉘터로 쓰실 수도 있는데 뭐 쉘터로 굳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쉘터로 쓰고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체결되어 있는 거고 그냥 간단해요. 그냥 모양 그대로 그냥 돌아오는 거 있나요? 얘는 돌아갔다. 예, 모양이 있거든요. 가운데 장갑을 벗고 갈게요. 오, 잘 안 된다. 그리고 간단하죠. 그리고 꼬꾸 끼면 되는 거예요.
사방을 이렇게 다 이제 다 걸었죠. 이게 뭐라고 그러지? 텐트 고리를.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제가 지금 촬영하거나 끝나서 봐야 되는데 10분이 안 걸릴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자, 처음에 물론 텐트 그 뭐야 재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먹었죠. 자, 이런 모양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라운드 시트를 꼈던 구멍에다가 텐트하고 같이 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개를 한꺼번에 걸고 하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주세요. 내 귀퉁이를 이렇게 걸어주면 끝나는 거죠. 잠깐 빼서 끼고 끼고. 이 폴대가 얇아서 뭐 힘들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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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아, 끝났다. 자,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남은 건 텐션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이구, 빠졌다. 이게 잘 안 빠지는 건데요. 끼면 되는 거예요, 빠져도. 네, 껴고. 센터가. 여기도, 여기도. 네, 똑같이 끼는 거죠. 네, 또 꼬이다. 고정만 하면 끝나요. 이게 아마 기박하실 때 간단하게 하실 때 편할 거예요. 이 상태로 하면은 모양이 나왔어요. 네. 자, 요게 높이가 210. 높이가 210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욕심을 내자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이 상태로 자립이 된 거니까 그냥 끝나게 한 건데 들고 다녀도 돼요, 이렇게. 네. 들고 다녀도 되죠? 자립이 끝난 건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사면에다가 택으로 박아주겠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뭐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네. 자, 오늘은 팩을 아무래도 장자갈이다 보니까 팩이 안 박힐 것 같아서 20cm 팩 단독팩으로 박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이렇게 박아줘야겠죠. 근데 오늘은 날이 좋아서 안 박을 거예요. 대신에 모양을 잡아줘야죠. 자, 여기가 140입니다. 근데 이제 얘를 앞에를 전실을 쓸 수 있어요. 전실. 박을 때는 항상 이 마크가 있는 곳, 지퍼 자크 부분 있죠. 지퍼 부분, 지퍼의 위쪽 부분 선을 잡아서 박는 겁니다. 어떤 텐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강자갈이라서 들어가는데 찾기 힘들어요. 그 옆에 폴대를 안 박아준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근데 이건 왜 잡아주냐면은 전실 공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도 반대쪽도. 이건 앞뒤가 없는 텐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막혀 있는 부분, 요 밖에 있는 선, 이 줄만 잡아서 박는 거죠. 모양이 왜 이래?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가 좀 힘든 땅이에요. 자, 모양 나왔죠? 옆에, 이게 되게 옆에가 예쁘거든요. 옆에도. 이게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 힐맨이라고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힐맨. 밤에 안에서 비키면은 안에서 조명을 넣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 저기 박으면 진짜 텐트 완성입니다. 여기 탁 귀퉁이를 안 잡아놨기 때문에 모양은 아직 크게 나올 거죠.
대충 봐볼게요. 오늘 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오늘 자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야, 됐어요. 자, 자 완성이고요. 완성이고. 텐트가 옆에 가 있고 이쪽에 한번 찍어보죠. 이쪽에. 여기 보면 진짜 예뻐요. 진짜 이거. 이쁘죠? 자,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를. 실내를 이쪽에서 한번 찍어 보여드릴게요.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고. 자, 이만큼의 전실이 있죠? 조금 뭐 이렇게 감아가지고, 감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되고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앞뒤가. 카메라 좀 맞으세요. 보시면은 이 안에 자 메쉬로 해가지고 모기장 구조가 있고요. 이거 이거 안에 뭐야? 예. 정리 안 한 게 있네요. 똑같아요. 이 안에다가 이제 뭐 발품 매트 깔고 딱 맞아요. 발품 매트 사이즈가. 그리고 뭐 자축 매트 놓고 그리고 자면 끝나죠. 굉장히 간단하고 편한 텐트입니다.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중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빼도 됩니다. 안에 보이시나요? 저 안에? 네.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너 텐트 설치하듯이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쪽도 똑같은 거. 앞뒤가 없는 텐트고요. 뭐 이상 여기서 해야지. 자, 이상 간단하게 힐맨에서 나오는 안단테라는 텐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